만나면 좋은 친구 MBC. 최근 미세먼지를 비롯해서 중국발 황사의 유입으로 제주 지역의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개인 위생에 특히 신경 쓰셔야겠고요. 물과 항산화 성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 충분히 섭취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번 한 주 주중에는 맑거나 구름 많은 날씨 이어지겠고요. 주말 무렵에는 비 날씨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일교차가 높은 시기인데 건강관리에 특히나 신경 쓰셔야겠어요. 자, 오늘의 첫 소식은 춘천에서 전해드립니다. 힘차게 출발한 개묘년 새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일출은 참 언제 봐도 새롭지만 새해의 첫 일출은 그 경이로움이 더해지죠. 소양강 상고대에서 다져보는 새해 다짐 어떨까요?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의 새날, 새롭게 떠오른 태양을 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본인이 생각하시는 일출 명소 혹시 있을까요? 저는 정동진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 앞에 있는 봉화산이라는 산이 좋습니다. 저는 저희 학교가 일출 명소라고 생각합니다. 호수 위에서 일출을 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에서 배를 타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배멀미하지 않을까요? 오는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해일 것 같습니다. 춘천을 대표하는 멋진 일출 명소가 있습니다. 호반의 도시답게 호수 위에서 바라본 태양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직 해가 뜨기도 전인 이른 새벽, 추위를 뚫고 소양강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가 2023년 첫 해가 밝고 처음 인사드리는 만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리고 많은 분들도 손에 꼽을 정도로 잘 못 보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선물로 준비한 거거든요. 함께 저희 볼 수 있을지 지켜봐 주세요. 출발! 춘천에서 카누가 유명한 건 다들 아실 텐데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 카누를 타네요. 투명한 물살을 가르며 카누 위에서 느끼는 소양강의 겨울. 겨울 카누잉은 또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잘 적고 있는 게 아니죠? 잘 적고 계세요. 아, 정말요? 네. 지금 제가 적고 있는 건지 대표님께서 다 저어주시는 건지. 아, 제가 다 적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패들 놓고 그냥 하셔도 돼요. 아, 정말요? 네, 패들 놓고 하셔도 됩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 물살에 몸을 맡긴 채 떠나는 멋진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여기 우와. 처음 와보시죠? 네, 처음 와봐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지금 왼쪽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다 네. 버드나무예요. 왕버들도 있고 수양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버드나무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고요. 네. 지금 바닥이 보이시나요? 물바닥? 네, 보여요. 보여요. 물바닥 보이세요? 네. 수심이 낮죠? 투명해요. 네. 그죠? 이 물속으로는 네. 잉어하고 향어, 네. 그리고 송어 네. 예, 이런 큰 대형류의 물고기들이 여기 많이 서식을 하고 있어요. 물고기도 사는구나. 아, 진짜 일출 보러 오는 사람들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영하 한 13도, 14도 되면 여기 네. 상고대. 네? 상고대요? 자, 상고대가 뭐냐면 지금 네. 여기 앞에 보이시죠? 네. 밑에 하얗게 올라와 있죠. 그거가 상고대인데 지금 끝까지 피면 참 좋은데 네. 지금 3분의 1 정도 폈잖아요. 네. 그죠? 네. 요게 상고대입니다. 와, 어떻게 저렇게 하얗게 되지? 네. 요게 상고대예요. 와. 네. 일단 여기서 조금만 더 추웠다면은 네. 지금 상고대가 지금 저기 밑에 이렇게. 하얗게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저게 지금 수증기가 올라오면서 저 나무에 버드나무 가지에 달라붙으면서 얼어버리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하얗게 변하면 좋은데 오늘은 좀 잘 필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은 아마 화려한 모습이 이제 그 방송으로 여기 저기 촬영 작가님들이 예쁜 그 상고대 모습을 이제 보여주실 거예요. 보여주실 겁니다. 좋습니다. 해가 뜨기 전 눈꽃처럼 화사하게 피었다가 사라지는 상고대. 하지만 온도와 습도, 바람 등 까다로운 조건을 맞춰야 볼 수 있는데요. 어렵게 피어나는 만큼 환상적인 모습입니다.
추위 속에서 피어나는 눈꽃. 추위가 선물한 아름다운 자연의 신비입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 새벽부터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추위쯤은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걸 찍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아침부터 오신 걸까요? 상고대하고 물안개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상고대랑 물안개 같이 피어오르면 예쁜가요? 아, 더 아름답죠. 약간 몽환적인 느낌. 그런 느낌 때문에 여기 추운데도 네. 달려왔어요. 서울 쌍문동에서. 서울 쌍문동에서. 네. 와. 시시각각 변하는 풍경들을 담고 있습니다. 소양강 물안개가 황금빛으로 물들었네요. 자, 저기 해 올라옵니다. 우와,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속으로는 무슨 저 소원 비셨나요? 아, 속으로요? 그 소원을 다른 네. 사람한테 꼭 말씀을 하셔야지 이루어진대요. 아, 정말요? 네, 저한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네.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아, 돈 많이 벌게? 네, 엄청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 사실은 그 속마음으로 해야 진짜 이루어진대요. 아! 끝났다, 이제. 아이, 그러면은... 아이. 네,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올 한 해도 지금처럼 웃을 일이 많길 바라는 대표님의 농담이셨겠죠. 진짜 바다에서나 이렇게 일출을 봤지 이렇게 호수에서 보게 될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거든요. 정말 달라요. 진짜 바다에서 보는 것도 되게 가슴 벅차오르는 느낌이 있는데 이게 호수 속에서 잔잔하게 물안개 속에서 이렇게 싹 피어오르는 이 해를 봤을 때 기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도 다 같이 데려와서 보고 싶다 할 정도로 엄청 아름답습니다. 동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떠오르는 태양. 카누 위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일출을 만끽합니다. 엄청 추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춥지도 않고 이렇게 멋있는 물안개를 보니까 추위가 싹 가시는 그런 일출이었습니다. 제가 그 이 소양강을요 지금 한 6년째 찍고 있거든요. 6년째 찍고 있는데 카누는 작년부터 탔어요. 타고 이제 이 그 작품을 찍고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그 다른 풍경들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넘버원일걸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다짐, 희망이 솟아올랐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빛나는 시작이 될 2023년. 다 부모들은 다 똑같겠죠? 가족들이 다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저희 둘 다 4월 입대여서 둘 다 건강하게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일만 가득하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아프지 않고. I just wish we don't have to wear the mask anymore and just feel free and go to every other country. That's it. Happy New Year. 뽀얗게 비어오르는 물안개 속에서 환하게 밝아오는 올해의 태양. 일출을 보며 소원했던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드디어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결심, 문탄고도 1330과 함께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문탄고도 길은 어떻게 형성이 되게 된 건가요? 아, 문탄고도는 강원도에서 2020년 강원도 누딜 사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예전에 그 탄을 캐던 산업유산의 길을 힐링 치유의 길로 만들어서 조성된 게 문탄고도 1330 걷는 길이 되겠습니다. 애련이 있는 삶이었던 것 같아요. 광부들의 삶이. 그래서 그런 걸 느끼면서 걷으면서 아, 이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생에 대한 의지 그 자체였던 광부의 삶. 땀으로 읽어낸 그 길을 걸으며 2023년 새로운 희망을 다져봅니다. 문탄고도를 걷기 위해 처음 찾은 곳은 영월군에 위치한 영월관광센터. 문탄고도를 출발하기 전
모든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온탕고도 통합 안내 센터고요. 아, 네네. 먼저 이제 길을 걷기 전에 완주 인증하실 수 있는 패스포트를 먼저 발급 받으신 다음에 길을 걸으시면 되시는데, 해발 1330m, 정선 만항제를 포함해서 과거 석탄을 나르던 영월, 정선, 태백, 삼척 4개 시군을 연결해 친환경 길로 재탄생된 운탄고도 1330, 총 9개의 구간으로 그 길이가 무려 173.2km입니다. 1번, 요 지점이 저희 운탄고도 지금 계신 통합 안내 센터고요. 네. 완주시에는 명예의 전당에도 오를 수 있습니다. 길이 좋은 길은 아니에요. 네네. 울퉁불퉁한 길도 있고, 근데 그런 길을 무거운 그 석탄을 캐서 운반하셨다는 그 생각을 하면은 조금 내 마음 한켠이 좀 아픈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생각을 하면서 걷게 되는 길인 것 같습니다. 과거 탄광촌의 영광은 사라졌지만 향수와 추억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운탄고도 한번 출발을 해볼 텐데, 지금 여기가 바로 진짜 시작점인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네. 시작이 돼서 1길 15.6km의 시작점입니다. 패스포트 받으셨죠? 패스포트 받았죠. 네. 그러면 인증을 하고 가시죠. 인증을 여기서 하면 돼요? 네, 여기 저 우체통 네. 같은 모양 있지 않습니까? 아, 우체, 아, 요거예요? 네. 오, 네. 운탄고도 주요 지점마다 이렇게 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데요. 영월 운탄고도 길에서의 첫 스타트를 끊습니다. 계단에 올라가면 15.6km의 영월 운탄고도 길에서의 첫 시작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예. 야, 아 이게 게이트예요? 네. 어. 이 게이트가 영월, 정선, 태백, 삼척 딱 네 개 구간에 있습니다. 어. 시군의 시작점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아, 여기가 네. 시작도 뭔가 되게 시작하시는 겁니다. 지금. 네. 야, 이제부터 그러면 이제부터 15km예요? 15.6km. 15.6km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제. 가시죠. 네. 어이. 순백의 아름다운 설산에 흠뻑 빠져 걷다 보면 정겨운 시골 마을을 만나기도 하는데, 검은 탄가루를 운반하던 길이 하얗게 변해 방문객을 반깁니다. 야, 여기 또 이렇게 멋진 구절들이. 이 글귀를 바꿔도 네.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글귀 어떻게 바꿔요? 네. 누군가의 노고로 나는 지금 이 길을 안락하게 걷고 있다. 네. 운탄고도가 누군가에게 안락함을 주는 길이기를 꿈꾸며. 운탄고도 통합안내센터. 아, 슬쩍 얹으시네. 네. 이게 또 막 산길만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이렇게 뭔가 마을을 관통하는 이렇게 좀 고즈넉한 길도 있고 네. 이게 좀 다양한 매력이 있네요. 탐방객들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마을길도 있어서 괜찮다. 네. 산길인지 말을 알아주셨대요. 그리고 예전에 네. 석탄이 운반됐던 철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이제는 폐역이 된 청룡포역. 시간이 되면 철이 기차가 지나가는 것도 볼 수 있죠. 제가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가 실제적으로는 멈추지 않을 뿐이죠. 진짜 여기 뭔가 이 시골 마을의 정겨운 풍경과 네. 그 옛날의 그 어떤 이 산업의 역사가 딱 합쳐져 가지고 진짜 이 오묘한 분위기를 자아내네요. 그래서 네. 산업 유산의 길을 힐링 치유의 길로 바꾼 거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옛 추억을 찾습니다. 강원도의 웅장한 산줄기를 따라 걷다 설마 이렇게 높고 깊은 산골짜기에 마을이 있을까 의심이 들 때쯤 만나는 곳. 이름만큼이나 아기자기한 운탄고도 3길의 시작점, 모은동입니다. 그렇죠.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네. 운탄고도, 그러니까 실제로 탄이 운반됐던 임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긴 또 눈이 많이 와서 그런가? 네, 제설 작업하고 계시네요. 네, 이렇게 제설 작업을 따고 계시네. 네. 네. 모은동 이장님이신 것 같은데요. 그 광산촌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폐광이 됐는데 광산촌에는 어떠한 그 불확의 집성촌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광부들이 몰려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폐광이 되고 난 후에 현재 기촌에 들어오신 분들이 한 60% 정도가 되는데. 네. 31가정에 네. 무려 성씨가 29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저는 지씨입니다. 없습니다. 우와. 여기 오시면 이사 와야겠네. 네, 그러게요. 네.
석탄을 따라 구름처럼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모운동. 이제는 쓸쓸했던 폐관총에서 힐링길로 거듭났는데요. 높은 운탄고도를 걷다 지쳤을 때쯤 주민들이 그린 정겨운 벽화에 피로가 싹 풀립니다. 정말 이 산 속의 풍경하고 맞게끔 그냥 좀 툭툭하지만 그래도 재미있는 그림 이런 부분들로 해서 마을의 동화마을, 동화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마을이 조금 더 많이 활성화되고 알려졌었던 부분이 있죠. 이 길 모운동 마을을 뒤로 하고 이어지는 운탄고도 3길. 3길은 석탄을 나르던 운탄고도의 흔적을 가장 잘 엿볼 수 있어 꼭 봐야 하는 필수 코스입니다. 아, 여기는 또 1길하고 느낌이 또 다르네요. 네. 여기가 동발제작소? 네, 동발제작소라고요. 네. 광산이 무너지지 않게 버팀목인 동발을 만들었던 곳. 아버지가, 그리고 아들이 오늘도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는 염원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바로 옆에는 동전을 던져 안녕을 기원한 광부의 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가족분들이 간절하셨겠어요. 그러니까 네. 간절했으면 이런 또 이 광부의 샘을 만들어가지고 그쵸. 삶에 대한 끈질긴 의지를 가지고 이 깊은 산골짜기에 하루하루 목숨을 다해 살았던 광부들. 그때 흘렸던 땀방울처럼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은 설산 사이로 놀랍게도 물이 흐르고 있었는데요. 옥동 광산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저 안으로 다 들어가서 그렇죠. 깊이까지 막 들어가가지고 힘들게 그 안에서 석탄을 다 캐가지고 갖고 나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제가 알기로도 뭐 70년대 초인가? 이 모운동에서 있었던 광산 근로자분이 2,000명이었대요. 2,000명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이 조그만 곳에. 네, 그러니까 많은 석탄들이 여기서 생산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이 광산이었다는 흔적은 지금도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탄가루로 시커멓게 된 얼굴을 씻어내던 목욕탕도 그중 하나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이 나의 경제를 위해서 또 본인의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파놓은 흔적을 따라오다 보니까 저도 2023년 올해는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올해 10월 1일 날 정식 개통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해에는 더 많은 분들이 왔으면 좋겠고 이 광산의 길을 걸으시면서 힐링이 되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좀 어떤 소망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화이팅! 옥동 광산에서 흐르는 물은 폭포가 되어 한겨울에도 얼지 않고 힘차게 흐르는 중인데요. 광부들의 단단한 삶이 길을 따라 펼쳐지는 운탄고도 얼지 않는 폭포수처럼 2023년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따뜻한 희망이 함께하길 바라봅니다. 다음 소식은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낯선 한국으로 시집 왔지만 누구보다 씩씩하게 한국에 적응해가고 있는 몽골댁 촐롱 씨의 한국 정복기 지금 함께하시죠. 고향 땅을 떠나 한국의 둥지를 튼 몽골 출신 몽흐치 맥촐롱 씨. 타국 땅에서 펼치는 새로운 도전. 그녀의 한국 정복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 그녀의 하루는 딸 리아를 챙기는 일로 시작됩니다. 어디서 이것 좀 먹어? 간단한 아침 준비에 학교 숙제 검사까지 챙길 것도 확인할 것도 많은데요. 오늘 학교 갈 준비 다 했어? 네. 오늘 숙제는 다 했어? 네, 다 해놨어요. 잘했어. 예, 아침마다 정신 없어요. 초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이니까 챙길 것도 많고 애기한테 걱정할 것도 많고. 하나밖에 없는 예쁜 딸. 학교 앞에 데려다주는 것까지가 그녀의 아침 일과. 주거니 받거니 딸과 이야기 나누는 사이 금세 학교에 도착했는데요. 학교 잘 갔다 와. 네. 잘 갔다 와. 아이고,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예, 올해는 딸이랑 고모님께서는 자주 해요. 가서 되고 싶은 거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태어날 때 좀 힘들었어요. 아팠어요. 딸이 태어나고 많이 아팠어요. 혈압 있잖아요. 혈압에는
갑자기 높고 갑자기 떨어지고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좀 힘들었어요. 남편 하나 보고 오게 된 낯선 나라.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던 목포시 가족센터를 찾았는데요. 이곳에서 한국어도 배우고 취업의 기회도 얻었답니다. 어른이 집에서 다음 주에 수업 있어요. 그래서 전통 인사, 전통 옷, 전통 모자, 전통 집 같은 거 증거로 여기 왔어요. 몽골에선 영어 선생님으로 일하다 한국 남자와 결혼하면서 요즘 말로 경력 단절 여성이 된 그녀. 그러다 몇 년 전 좋은 기회를 만나 아이들에게 몽골의 문화를 알려주는 다문화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는데요. 어떻게 보여요? 괜찮아요. 손홍 선생님이는 한국 생활을 엄청 잘 전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센터에 어린이집 수업 활동도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그 한국에 온 지 10년 넘었어요. 그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저희 센터 통해서 한국어를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래 이제는 한국어도 굉장히 잘하고 옆에서 보고 너무 뿌듯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책부터 꺼내는 자타공인 한국어 우등생. 한국에 온 지 12여 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하루에 2시간씩 한국어 공부를 한답니다. 한국어는 한국에 와서 공부를 했어요. 뭔가 처음에는 한국말 하나도 모르고 다문화 가족센터에서 조금만 배우고 드라마를 많이 보고 내 스스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배우고 있어요. 우리말이 꽤 능숙하다 했더니 이런 노력이 숨어 있었네요. 대학 시절 영어를 전공해 언어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한국어 완전 정복은 결코 쉽지 않았죠. 글씨 읽기가 좀 어렵고 아직도 사투리가 너무 어렵다. 저는 말은 좀 어려워요. 특히 외국 사람들한테는 어려워요. 예전에는 마트 가기, 병원 가기, 특히 병원 가기 한국어 잘 모르고 때문에 너무 어려웠어요. 녹록지 않았던 낯선 타국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바로 사랑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2006년에 영해로 처음 왔어요. 그때는 남편분이랑 만났어요. 저희 남편의 마음이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너무 착해서 남편이랑 만나고 남편을 알게 됐고 그리고 결혼을 결정을 했어요.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 착한 마음 사람. 이렇게 엄마 아파트 거기 고향을 놔두고 여기까지 와서 살고 있어요. 언어는 안 통해도 진심은 통한 걸까요? 국경을 초월한 사랑으로 한국에서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답니다. 그날 오후 그녀의 집에 누군가 찾아온 모양인데요. 왔어? 네. 아니, 왔어요. 그런데 이분은 누구신가요? 친동생이에요. 우리가 같이 여기 목포에서 살아요. 저도 한국 남자랑 결혼해서 지금 목포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인연인지. 동생 솝다 씨 역시 한국인 남편을 만나 목포에 정착했는데요. 자매가 함께 있으니 얼마나 든든할까요? 보통 자주 만나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여기 지금 일하는 일, 거기 고향 이야기도 하고 뭐 이야기도 다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예요. 같이 힘들 때도 좋을 때도 같이 있다 보니까 너무 좋죠. 많이 도움이도 되고 힘이 되고. 서로가 있어 힘이 되지만 한 가지 아쉬운 건 자식들 모두 한국으로 시집 보낸 부모님을 향한 미안함과 그리움. 두 사람은 틈날 때마다
부모님과의 영상 통화로 그 마음을 달래곤 하는데요. 부모님은 타국에 사는 두 딸이, 두 딸은 점점 늙어가는 부모님이 늘 걱정이랍니다. 얘들 잘 지내고는 항상 걱정되죠. 그래서 해외에서 있으니까 부모도 옆에 없고 그래서 많이 걱정해요. 맨날 아프지 말고 어디 아픈데 괜찮아 아픈데 있냐 많이 걱정되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한 채 오늘도 그녀는 아내로 엄마로 묵묵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하나로 선택했던 삶. 느리지만 천천히 몸으로 익혀가는 한국에서의 시간들. 모든 게 새롭고 즐겁다는 그녀의 한국 정복기는 계속됩니다. 20년이 남았어요. 일도 없어요. 알고만. 아깝게 돈을 더 주고 싶어요. 와, 먹어도 괜찮아. 돈을 좀 먹지만 안 먹어도 괜찮아. 손님들이 돈을 더 내고 싶다는 희한한 식당이 여기 있는데요. 음식 한 그릇 담는 데만 한참 걸릴 정도로 알배추, 고추, 쌈배추는 기본, 단골, 밑반찬, 일미, 도라지, 어묵볶음, 미역줄기, 된장찌개, 거기다 숭늉까지? 푸짐해도 너무 푸짐한데요. 그날그날 주인장 마음 가는 대로 뚝딱 만들어내는 이 맛깔나는 반찬들 덕에 접시는 음식으로 가득, 식당은 손님으로 가득합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와도, 직장인들이 혼자 와도 언제나 진수성찬인 이곳. 음식 드시는데 다 즐거워 보이네요. 채소하고 지금 사실 많이 먹은 거거든요. 진짜 채소하고 우리가 집에서 쉽게 못 먹어요. 너무 좋고 이 건강을 지키는 엄청나게 이 가게 좀 고맙게 생각합니다. 돈을 좀 먹지만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니 전부 다 저는 싱싱한 채소가 제일 좋고요. 거기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고기도 있고 다 있습니다. 진짜 이게 아깝지 않고 돈을 더 주고 싶어요. 돈을 더 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데는 반찬 가짓수가 많은 것도 있겠지만 건강까지 야무지게 챙겨주기 때문이죠. 한식이라고 해서 채소를 위주로 하면은 영양 불균형이 오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고기라든지 그 계란을 곁들여서 영양 섭취를 고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놔요. 여기도 쌈, 저기도 쌈. 매일 아침 농수산물 시장에서 제일 싱싱한 재료만 골라오는 건 단골 손님들이 제일 먼저 알아차린답니다. 일주일에 한 세 번은 옵니다. 예? 네? 일주일에 세 번은 와야 반찬도 다양하고 깔끔하고. 20년이 남았어요. 와. 그래서 청기라고 야채가 싱싱해요. 최고예요. 최고 좋은 걸 가져와요. 아까 가성비가 이야기했지만 이런 데 없어요. 알콩말콩. 쌈을 싸 먹으려면 손부터 깨끗이 씻어야겠죠? 코로나 이후뿐만 아니라도 그 전부터 저는 여기에 손님들이 들어오면 손을 씻고 또 코로나 후부터는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해서 위생 감염을 철저히 철저히 두고 있습니다. 밖에서 남편이 위생을 지키는 동안 주방 안에서는 음식 맛을 사수하는 건 아내의 몫입니다. 사모님 음식까지 다 아십니까? 예, 우리가 조금이라고 조금 맛 시킨다. 아무리 돈 벌라 하는데 뭐 조금 맛 시켜야 되나? 나는 식당 밥은 안 하고 집에 밥해라 우리 손님들. 별다를 것 없는 반찬 같이 보여도 자꾸자꾸 먹고 싶은 게 이런 집밥이잖아요. 배 터지게 먹어도 가격이 얼마냐면요. 단돈 7천 원. 웬일이니? 사실은 한 그릇 두 그릇 따지면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저희 업소는 방미 담회를 하기 때문에 좀 많이 팔아야 되죠. 40년 동안 부담 없는 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엄마의 손맛으로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간 덕분이라는데요. 꼭 정해놨다 하는 건 없습니다.
사장님 마음대로. 그렇죠. 우리 이제 주방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우리 집 사람 자랑 말이 아니고 좀 타고났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매 어쩌고 어쩌게 되노. 아이고, 못 살지. 음식 중에 뭐가 제일 맛있습니까? 어머니가 생각해.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메뉴가 없기 때문에 그래 물으면 모르지. 어. 메뉴가 있던겨. 반찬 뭐 집에처럼 뭐 시장 가가 좋은 거 사와가 뭐 집에 먹는 것처럼 그래 하는 거지요. 막 여기도 사장님 마음대로 반찬이 나오는 거. 예. 넘다 몇 개요. 내 손 이런 손 있던 게 없어요, 여자들. 없지요. 내가 일심도 반찬을 하도 많이 만져라. 40년을 만져구나, 일심도. 그거는 꼭 먹어봐야 된다. 뭐 다 잘 먹던데. 난 모르겠네. 우리 엄마가 해주는 거지. 잘 먹고 간다. 뭐 인사 한 10분 한 사람도 있고, 뭐 두 분, 세 분 한 사람도 있고, 뭐 그래요. 뭐 딴 건 없어. 뭐 저는 뭐 가만히 생각해보면, 의사들 밑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그만 양심을 돌고 합니다. 난 식당 반찬이라고 아무도 안 하고 뭐 일 안 하거든요. 밥, 국, 반찬은 날마다 달라져도 우리 가족이 먹는 집밥이라는 마음으로 믿고 먹을 수 있는 음식들만 손님들에게 내어준다는 부부. 이 정도면 가성비가 아니라 가심비. 손님들의 마음을 붙잡는 이유가 다 있었다고요. 다음 집으로 가볼까요? 이상하게 이 집 거는 이렇게 먹어지더라고요. 비린 맛이 없고. 음식을 좀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무리입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분들이랑만 오는 약간 숨겨진 맛집인데. 여러분도 이런 집 한 군데쯤 있으신가요? 요즘처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이나 우리만의 특별한 기념일에 주인장이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요리를 내어주는 그런 식당요. 오랫동안 기다렸거든요. 따뜻한 날 동안 이제 추운 날이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모둠 사시미처럼 이렇게 해산물이나 어류를 먹기에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가장 맛있을 시기. 이게 이제 어린 참치 메지마구로라고 해서 지금 이틀째 숙성한 거고, 이제 방어, 참돔, 이제 방어. 방어가 이제 나오기 제철이기 때문에 방어. 특유의 기름기도 쫀득쫀득함도 지금이 딱. 겨울에 먹어야 가장 맛있다는 이 생선들은 재료 손질이 발이 나는데요. 생선을 하나 잡더라도 비늘 치는 과정 하나도 사소하게 하지 않고 비늘을 깨끗하게 치고 비늘을 어떨 땐 벗겨내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음식의 퀄리티는 제가 봤을 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연어를 되게 두껍게 쓰시네요. 스타일 차이긴 한데 이제 셰프들의 스타일 다 차이가 있어요. 어디를 가든 어디 식당을 가든. 저는 뭐 오마카세라는 말 특성 자체처럼 제가 주는 대로 손님들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장 맛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참치 붉은 살, 가장 속살, 가장 맛있는. 대포안치라고 해서 엄청 큰 오징어가 있어요. 이만한 이제 한 간포에서 올라왔어요, 간포. 이제 뭐 간포, 그리고 통영, 부산, 그리고 강원도 고성, 뭐 이런 각 지역에서 연락이 오고 저도 연락을 드리고요. 팔도에서 공수한 신선한 재료들이 모두 한 자리에. 배라고 다 같은 애가 아니죠. 어떻게 손질하고 어떻게 써느냐에 따라 그 맛은 천지 차이. 여기에 주인장의 회심에 노하우가 담긴 특별한 조리법까지 더해진다면 이보다 더 입이 즐거울 순 없습니다. 볏집에 요리하는 방식이에요. 생선의 훈연량을 입혀서 맛을 극대화시키는 담백하게, 더 담백하게, 그리고 살짝 겉에만 익혀서 먹는 요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이제 훈연량을 넣어주면 바베큐처럼 더 이제 풍미도 있고 더 담백하게 먹을 수 있어요. 맛에 향까지 입힌 이 참치회, 정말 맛있겠네요. 여긴요, 초밥도 일반 초밥과는 조금 다르대요. 이거는 그냥 고등어는 아니고요. 이렇게 횟감으로 쓸 수 있는 고등어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 고등어를 잡아서 선별을 해서, 그래서 이름도 이거는 심해사바예요. 초에 절인 고등어, 심해사바. 마지막에는 이제 유자향 고등어가 잘 어울리거든요. 이렇게 드시면
손님들은 이제 저를 믿고 드시러 오시기 때문에 저를 믿고 제가 드리는 대로 드시면 됩니다. 메뉴가 아니라 주인장을 믿고 찾아오는 집. 오늘도 주인장의 선택은 통했습니다. 제가 원래 고등어 초밥을 못 먹거든요. 근데 이 집의 고등어 초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네, 이상하게 이 집 거는 이렇게 먹어지더라고요. 비린 맛이 없고. 생각엔 아니지만 육아하고 이러니까 한 번씩 기분 전환 삼아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저는 참치를 제일 좋아해서 참치 좋아합니다. 네. 아까 그 고등어 봄초밥 그게 되게 맛있더라고요. 뭐 재료 신선하고 맛있고 본인이 좋고 또 이 젊은 사장님이 음식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단골입니다. 직장 동료는 선배사인데 뭐 오늘 퇴근하는 길에 소주 한잔 하다 왔습니다. 어, 선배님이 쏘신 겁니까? 고개가 쏘는 제가 좀 좋아하는 분들이랑만 오는 약간 숨겨진 맛집인데 저희 와이프가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와, 되게 미식가에서 특별한 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곳. 음식은 주인장에게 잠시 맡기고 서로의 이야기에 더 귀 기울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음식이 재료가 8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요리사는 그냥 가장 양심 있는 사람 한 명 데려다 놓고 가르쳐주는 대로 깨끗하게 정직하게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정직하게 요리하는 게 그게 일식인 것 같아요. 한식도 좋고 일식도 좋죠. 제철 재료로 주인장들이 정직하게 만들어 내어주는 믿고 먹는 코스 요리 어떠신가요? 팬데믹 시대를 거쳐 크게 증가한 반려동물 인구. 무한한 책임감이 필요한 반려동물 입양 대신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 반려식물. 양집사, 댕집사가 아닌 식집사를 자처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지금 만나본다. 황량한 겨울에도 녹음이 우거진 이곳. 이곳의 정체는 식물원? 여기는 희귀식물을 취급하는 희귀식물 카페입니다. 우거진 녹음 속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희귀식물 카페. 그런데 희귀식물은 뭐가 특별한 걸까? 보통 희귀식물의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진 않지만 주변 화원이나 동네에서는 주로 볼 수 없었던 그런 종류들의 식물을 주로 희귀식물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수입이 금지되며 귀해진 품종부터 특별한 변이를 가진 개체까지 희귀함의 이유도 그 값어치도 개체마다 제각각이란다. 정확하게 세보진 않았지만 100에서 120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식물은 계속해서 추가로 입고되고 새로운 종을 발견하면 또 데려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이 제일 많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겨울에는 잠자는 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종들은 이제 봄, 여름에 많이 들어오고 보통 관엽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계절을 타지 않고 어차피 실내의 온 습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계절을 타지는 않습니다. 이곳의 특징은 전시 중인 식물 대부분이 상품이라는 것. 사장님이 직접 삽목을 해 번식을 시키고 애지중지 관리하고 있다. 제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식물 중 하나가 알로카시아 포르토도라 바리에가타라는 종이 있는데 그 친구는 국내와 해외에서 아직 그렇게 다양한 매물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전 아직 시세 책정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식물이 지금은 가장 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스리움 아지로스 타컴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키우는 난이도도 어렵고 제 주변에서 키우시는 분들 아직 보지 못해서 그거는 시세가 한 100만 원 초중반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가치가 높은 식물을 통한 재테크, 일명 식테크가 유행해 세간의 주목을 끌었던 희귀식물. 지금도 특별한 희귀식물의 판매 소식이 전해지면 전국의 식집사들이 앞다투어 줄을 선단다.
여기 있는 식물들 한 95% 정도는 판매한다고 보시면 돼요. 전국에서 찾아와 주시고 대구 안에서는 많이 식물을 찾으시는 분들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대구 안에서도 많이들 찾아주세요. 전체 매출로 봤을 때는 그래도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혼자 즐기던 취미에서 취향을 공유하는 공간을 세우기까지 이렇게까지 몰두할 수 있는 희귀식물의 매력은 무엇일까? 희귀식물 매력은 아무래도 희소성? 다른 사람들이 쉽게 갖지 않은 식물들을 저만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매력도 있고 또 자세히 보면 잎맥이 반짝반짝 빛나는 애들도 있고 벨벳 질감을 가진 애들 그리고 잎 전체가 빛나는 애들 그런 매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매력별로 모으는 것도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식집사가 있다는 소식에 먼 길을 찾아온 제작진. 안녕하세요. 거실 곳곳을 장식하는 식물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소소한데. 아, 아닙니다. 저희 취미방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 따라오시겠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방 한 칸을 오롯이 차지하고 있는 식물들. 얼핏 봐도 그 수가 상당하다. 제가 다 하나하나 세어려 보진 않았는데요. 추정하기로는 한 300여 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 못지않게 희귀식물의 진심인 식집사 김정환 씨. 식생활을 시작한 지는 의외로 오래되지 않았다는데. 코로나 시국에서 집에서 조금 이제 할 게 어떤 게 있을까 찾아보다가 동물보다는 그래도 식물이 좀 더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 둘씩 모으기 시작하면서 희귀식물도 있네? 알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300개나 키우게 되었습니다. 물생활을 즐기는 남편과 100년 가액을 맺으며 더욱더 본격화된 정원 씨의 식집사 라이프. 지금은 식테크로 들어오는 수입도 제법 쏠쏠하단다. 번식을 하게 되면 그 자리 부족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보내게 되는데 요즘은 커뮤니티가 워낙 잘 되어 있어가지고 그 원하는 분께 분양도 하고 또 그 분양했던 금액으로 새로운 식물을 사는데 가장 많이 지출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식테크를 하는 돈은 사실은 이 식물들의 물값 그리고 비료값 뭐 이런 걸로 다 녹여서 또 키우고 있는 아이들에게 더 좋은 이제 비료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편이에요. 이름도 다 외우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종류의 식물들. 이렇게 많은 종을 수집하려면 비용도 제법 들었을 것 같은데. 식물이 시세가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올 때 시세는 킹 오브 스페이드는 한 250만 원 정도의 잎 한 장을 가지고 왔었고요. 그리고 딜라체라타는 잎이 한 네 장 정도 되었었는데 한 200만 원 정도? 식물 가격과 상관없이 키우시다 보면 이게 돈과 비교할 수 없는 재미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돈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어차피 제가 번식해서 또 좋은 분께 분양하면 그건 어느 정도 이제 만회가 되기 때문에. 식물을 기르며 생긴 정원 씨의 또 다른 취미는 바로 도자기. 원하는 디자인의 화분을 찾다 보니 어느새 화분을 직접 만들기에 이르렀다. 디자인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계속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다가 식물을 키우게 되면서 사실 도자기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여기 있는 한 300여 종 되는 식물들의 옷을 그러니까 옷이나 집이라고 해요. 토분이. 그래서 그 옷들을 내 손으로 한번 만들어서 잘 키워보자 이런 취지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온라인에서 판매도 하고 제 나름대로는 식물을 키우는 어떤 확장적인 개념으로 투잡이 되었어요. 마치 가족처럼 정성을 다해 돌보는 반려식물. 보고만 있어도 힐링이 되는 마성의 매력을 가진 취미인 것 같다. 누구나 다 키우는 식물이라기보단 나만 키우고 있는 식물?
네, 그리고 그 식물이 잘 자랐을 때 저의 애정을 먹고 뭔가 새로운 얼굴을 계속 보여줘요. 누구나 다 키우지 않는 나만의 식물 같은, 네, 그런 매력을 빠져서 계속 키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취미 삼아 데려온 화분 하나가 무럭무럭 자라 삶의 보람이 되기까지 오늘도 도시의 식집사들은 즐거운 식중독에 푹 빠져있다. 그래요. 요즘에 식집사들이 참 많더라고요. 자신이 좋아하는 식물을 키우는 걸 넘어서 희귀식물들을 키우면서 또 이렇게 식테크까지 하고 있는 모습 참 특별해 보이는데요. 나만의 특별한 식물 키우는 것도 참 멋진 라이프가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